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2017년 10월 21일 서청대 집회에서 발표된 전군 구국동지의 진실규명 위원장 이두호 장군의 성명서를 공포합니다. 성명.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지지 성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구국동지회원 일동은 애국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외로운 정치투쟁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서울구치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은 그간 박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설마 OECD 선진국의 일원인 우리나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지라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월 13일 다시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의 설마가 박 대통령님의 구속을 연장하게까지 이르게 하지 아니했는가. 머리를 찌으면서 반성하는 바입니다. 아마도 문재인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촛불혁명정부로 존재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중에는 문재인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임종석과 그 일당이 3권을 지배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주사회 수갑을 찬 채 10시간 이상 가진 인권 모욕적인 재판의 일체 이위를 제기하지 않고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6일 재판부가 구속을 연장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보복은 나로서 마침표를 찍어달라 재판부에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단도 일괄 사표를 냈고 박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도 거부할 뜻을 내비치면서 형벌기간이 20년이든 30년이든 구애받지 않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결연한 모습에 단식투쟁이라도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세력은 박 대통령의 결단이 사사로운 결정이 아니라 위대한 구국의 결단이라 고 믿고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결단이 거짓 선동에 대한 진실의 투쟁이고 땅에 떨어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치 살리기 투쟁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종북좌파의 음모에서 국가정체성을 수호하라는 메시지인 동시에 문재인에 대한 투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파 정치권의 대동단결과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대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중차대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10월 20일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하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호 당원이며 집권 기간 중 도움을 받아 행복을 누렸던 자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는 한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불효와 같은 배은망덕입니다. 위예지 신이란 오상이 5대 덕목을 무시한 반인륜적 처사로서 규탄한다. 우리 애국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게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도의 입각 사악한 결정을 취소할 것을 제3촉구한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원 수익이 이전에 선량한 시민인 피고인에 대해 궐석 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석방하고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원칙을 적용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재판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 애국 세력은 법치를 무시하고 사법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퇴출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거짓은 비켜서라. 진실이 나아간다. 법치를 무시하는 재판부 각성하라. 선권이 군림하는 종북을 분쇄하자. 2017년 10월 21일 전군 구국동지회 진실규명위원장